스웨트의 계절이 찾았습니다. 예! 아직은 조금 덥긴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스웨트류를 구매하실 것 같은데,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제가 편하게 자주 입고 있는 스웨트 팬츠 비교 추천 영상입니다. 이번에 이거 산 거, 이것도 나이키 그 NRG 솔로스 후시 그거 후드티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좀 후드티 리뷰도 하고 싶어가지고 자크미스랑 요거 이제 조금 쟁여두고 있는 게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스웨트 팬츠를 고를 때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. 그 기준이 아무래도 이게 자주 입고 편하게 입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가격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스톤 아일랜드, 뭐 톰 브라운 같은 이런 고가류는 제외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가성비 스웨트 팬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무신사 스토어 기준, 뭐 후기 많은 다른 상품들도 있지만 원 플러스 원이라든가 로고가 있는 제품들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는 뺐고요. 그 다음에 랭킹에 있고 후기가 많으며 가격이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두 브랜드, 제로라는 브랜드와 무텐다드입니다. 얘 같은 경우 한 2년, 얘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 실제로 착용한 제품들입니다. 제로 같은 경우에 제가 구매한 거는 스몰 사이즈의 노멀입니다. 이제 허리끈이 아이보리색입니다. 이제 회색깔 스웨트 팬츠인데 허리끈은 아이보리색인 거죠. 그래서 뭐 깔끔해 보이진 않아요. 아무래도 요 끈이 튀다 보니까. 이게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조금 탄탄한 느낌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세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되게 부드러워졌습니다. 부드러워졌다고 하기보다는 살짝 좀 낡았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부드러워졌습니다. 스웨트 팬츠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특이한 점은 요 바깥쪽에 요 옆라인 있지 않습니까? 요 부분에 봉제선이 없어요. 보통 이게 여기 떨어질 때 이 옆부분이 우는 경우가 있거든요. 요거는 뭐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살짝 밑에 곱창 잡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호일 거고,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호우지 않을까. 밑단은 다 뭐 무난한 고무 밴드가 들어가져 있고, 아까 그 옆선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따라서 만든 주머니를 저는 선호해요. 이게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. 근데 옆선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억지로 만든 느낌이어가지고 주머니가 좀 되게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. 이게 막 안감도 얇아서 밖으로 이렇게 혓바닥처럼 나와 있기도 하고, 벌어지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. 주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이 허리 시보리 부분도 뭔가 겉면에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이질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제 개인적으로는 구매하신다고 하면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핏이 좀 굉장히 슬림하게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편하게 입는 바지다 보니까 좀 슬림하면은 그 꼬투티도 좀 있고 좀 그래. 뭐 3만원대 팬츠에서는 괜찮죠? 뭐 35,000 얼마인가? 뭐 거기서 이제 쿠폰 매겨서 하면 좀 더 싸지겠죠? 네, 뭐 아무튼 그런 바지입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무텐다드의 스웨트 팬츠입니다. 무텐다드 같은 경우 이제 허리끈이 검정색이라 뭐 동일해요. 검정색으로 동일하고 깔끔하게 넣어 입을 수 있게끔 요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제로보다는 이게 좀 더 탄탄한 것 같아요. 일단 시보리도 뭐 똑같이 고무줄이 있고요. 옆라인이 있어서 주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쫙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. 저는 이런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. 허리 시보리가 얘도 조금 울긴 울어요. 울긴 울지만 시보리 밴드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형식이어서 이질감이 좀 덜합니다. 자연스러운 느낌. 가격대는 2만원대예요. 2만원대에서 쿠폰 못 쓰면은 뭐 2만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제 허리 사이즈에 맞게 샀어요. 근데도 핏감이 조금 더 펑퍼짐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 스타일입니다. 지금 비가 오는데도 세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친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님이 차를 뽑아가지고 만날 겸 세차도 할 겸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게 오늘이거든요. 근데 분명히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. 제가 약속을 해가지고 그 형님이 오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가 와도 세차를 해야 됩니다. 이게 진짜 무슨 뻘짓인지 모르겠어. 첫 세차 아니야. 아 진짜 짜증나네. 영수증 많이 사셨네.
본격 비 오는데 세차하기. 사실 무신사 랭킹에 있는 제품을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. 그 이유가 있는데 홍대나 이런 시내를 나가면은 죄다 다 커플 아이템이 되니까 무신사 랭킹에 있는 아이템을 선호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스웨트 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고 자주 입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에 무난한 디자인에 다 만듦새도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죠. 랭킹에 있다고 해서 선호하고 비선호하고 이런 걸 따지기가 좀 그래요. 네. 결론적으로 저는 무텐다드 스웨트 팬츠가 좀 더 제 스타일입니다. 뭐 소재나 가격은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핏감이 좀 더 낭낭하고 편합니다. 사실 근데 저는 나이키 솔로스웃이 X 스몰 사이즈 그 스웨트 팬츠가 갖고 싶습니다. 이건 뭐 구할 수가 없어서. 와 맛있겠는데? 먹어요 먹어요. 풀겠다. 비 오는 날 세차 끝내고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. 이거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. 맛있어요?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